라벤더 도안은 중심 줄기를 그리고 좌우로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라벤더 꽃잎 도안을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도안을 올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라벤더 줄기 사이사이에 있는 초록 줄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좁고 길기 때문에 두올의 실로 새텐 스티치를 할 거예요. 좁고 긴 부분을 새텐 스티치를 하려면 사선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돼요. 사선 방향으로 면을 채우기 때문에 조금 더 결이 고와지고 끝부분의 뾰족한 부분도 잘 살릴 수 있어서 주로 좁고 뾰족하고 그리고 긴 부분은 사선으로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하나의 이제 잎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이 부분에 바늘을 콕 넣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번에는 라벤더 꽃을 놓을 수 있는 줄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보통 줄기는 체인 스티치나 아웃라인 뭐 이렇게 많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아웃라인으로 해봤어요. 아웃라인을 한 번에 넓게 많이 가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땀을 떠서 술을 놓으면 조금 더 정교하게 되고 튼튼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까지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어가세요.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사선을 유지한 형태로 새틴수를 놓아주고 마지막 한 땀은 바늘을 콕 넣어서 뾰족 부분을 살렸죠. 라벤더 꽃을 수놓을 부분은 중심 줄기를 아웃라인으로 수놓았어요. 이때 첫 번째 줄기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고 넘어갈게요. 라벤더 줄기에서 하단 쪽에 레이지 데이지 작은 잎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 잎을 양쪽에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넘어갔던 첫 번째 것도 레이지 데이지를 하단 쪽에 하나씩 달고 갈게요. 이와 같은 형태로 나머지도 세팅과 아웃라인을 채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 새홀로 바꿔서 라벤더 수를 한번 놓아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기초 바느질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레이지 데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실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한 땀을 딱 떠서 이렇게 끝을 찝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빼서 이렇게 한 땀, 꽃잎의 길이만큼 한 땀을 뜨고 실은 바늘에 아래쪽에 두고 바늘을 쭉 빼내면 이렇게 한 송이의 라벤더 꽃이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좌우 좌우 반복하셔가지고 줄기 하나 전체에 라벤더를 달아주시는데요. 도안에 보셨듯이 중심으로 모아지는 V자 형태로 각도가 있어야지 라벤더가 예뻐지니까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술을 놓는다는 거,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줄기를 다 놓으셨으면 옆에 초록 줄기 위쪽으로 프렌치넛을 놓으셔야 되는데요. 프렌치넛 스티치는 보통 두 번을 돌리게 되지만 우리는 한 번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나온 구멍 바로 옆쪽으로 넣어 볼게요. 이것은 라벤더 꽃의 씨앗 혹은 꽃봉오리 그런 걸 연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프렌치넛 몇 개로 인해서 자수가 조금 더 풍성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렌치넛을 올려보았죠. 초록 사선의 초록 잎마다 4개 정도의 프렌치넛을 수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줄기와 잎에도 같은 요령으로 레이지 데이지와 프렌치넛을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수가 다 놓아졌고요.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해 볼게요. 앞판과 뒷판을 겹쳐서 이렇게 시침핀 서너 개로 고정을 하세요. 자, 고정이 끝났으면 시접은 0.7에서 1cm를 남기고 앞뒷판 동시에 같이 잘라주세요. 자수를 놓은 아랫부분을 창구멍으로 놓을 거거든요. 창구멍은 약 5c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뒤집어야 되는 구멍이므로 그 부분은 바느질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완성선 따라서 고운 홈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을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뭐 솜을 넣거나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홈질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홈질이 끝났으면 이제 시침핀을 제거하고 뒤집기 전에 시접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집었을 때 라운드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곡선이. 자, 이렇게 가위밥을 낸 후에는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가장자리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매만져 주시고 시접 부분도 창구멍의 시접도 안으로 넣어서 살살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비벼주면 겹쳐져 있던 시접도 펴지면서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제 창구멍을 막아줘야겠죠. 창구멍을 막을 때는 공그르기 바느질이라는 걸 하는데요. 한 올의 실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가로뜨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죠. 윗부분 한 땀, 아랫부분 한 땀 이렇게 해서 가로로 계속해서 가로뜨기를 하시면 돼요. 공그르기를 좀 표안나게 하는 바느질이잖아요. 공그르기는 그래서 공그르기 하실 때에는 실을 살짝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실이 숨으면서 조금 더 깔끔한 바느질이 돼요. 자, 바늘 끝으로 살살 원단을 넣으면서 자, 이번에는 다 끝나셨으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실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살짝 톡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안으로 숨게 돼요. 이렇게 숨은 매듭으로 매듭 처리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한 0.7 정도 들어와서 홈질을 할 텐데요. 그 홈질은 이렇게 피프팅 스티치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섯 올에 저는 초록실을 이용했거든요. 자, 옆면 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옆면은 홈질이기 때문에 좀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매듭이 그 안으로 잘 숨게 돼요. 이번에는 고운 바느질이 아니라 0.5 정도 조금 큰 땀으로 두 겹을 앞판과 뒷판 두 겹을 동시에 같이 꿰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까지 삥 둘러서 0.5 정도의 조금 큰 땀으로 홈질 러닝 스티치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바늘을 빼내세요. 자, 그리고 매듭을 한번 짚고, 바늘이 실에 있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먼 곳으로 나와서 톡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안으로 숨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매듭이 없는 깔끔한 상태가 돼요. 자, 이런 티코스터는 많이 보신 형태일 거예요. 가장자리에 러닝 스티치로 잡아줬기 때문에 앞판 뒷판이 동시에 꿰매져서 굉장히 탄탄하고 힘이 있어요. 이 상태로 쓰셔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러닝 스티치 위에다가 피프팅 스티치를 더해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의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의 티코스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보통 우리가 12줄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6호를 굵은 바늘에 꿰어서 같이 매듭을 지어주시면 12줄이 되겠죠. 12줄의 실을 자 옆면으로 역시나 넣어서 첫 번째 땀 있는 곳으로 빼낼 거예요. 이때 매듭이 굉장히 굵기 때문에 살살살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들어와요. 자, 옆부분이 혹시 손상이 되었다면 바늘 끝으로 살살 넣어서 이때 잡아주시고 가면 돼요. 바늘 뾰족한 부분이 아닌 바늘 귀 부분으로 통과를 할 거예요. 홈질 부분을. 자,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넣고 있죠. 다시 한번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자, 그럼 뭔가 지금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 꼬불꼬불한 라면 모양처럼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피프팅 스티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꼬불꼬불한 모양을 만들어 이게 휘감다라는 거거든요. 러닝 스티치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를 휘감아가지고 그런 꼬불꼬불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 힘있게 잡아당기면 이 꼬불꼬불한 모양이 유지가 안 되고 일자로 쭉 펴져요. 그래서 예쁘지 않으니까 힘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자, 매듭 짓기 전에 이렇게 혹시나 조금 볼륨감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늘을 넣어서 살살살 당겨서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역시나 뒷부분으로 나가볼게요. 자, 매듭이 굉장히 크니까 매듭 짓고 나서 살짝 당겨서 매듭을 좀 작게 해주시고 바늘을 넣어서 옆면으로 나갈게요. 아마 구멍이 날 거예요. 이 부분은 딱딱딱 구멍이 살짝 났는데 이 부분은 세탁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메워질 거예요. 앞면 쪽으로 넘어가서 힘있게 당겼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무너졌을 거예요. 볼륨감이. 그래서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는 매듭 있는 부분을 딱 커팅해 주시면은 그 어디에도 매듭이 없는 깔끔한 형태가 잡혀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